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미밴드가 얼핏 보면 별거 없는 스마트워치처럼 보이지만 미밴드에 포함된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설명서도 불친절해서 이것만 보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미밴드 6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를 위한 사용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미밴드는 단순한 손목시계가 아니라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말은 스마트폰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미밴드 연결과 각종 기능의 세부 설정은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에 미핏 앱을 설치하는 건데요. 앱스토어에서 미핏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종종 설치가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스마트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핏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제 미밴드와 핸드폰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미밴드 화면을 터치해서 제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미핏 화면 상단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하단 프로필 기기 추가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밴드를 클릭하면 연결이 시작됩니다. 보통 15초에서 20초 정도면 미밴드와 핸드폰이 연결돼서 미밴드 화면이 초기 워치 페이스로 변경되는데요. 1분이 넘도록 반응이 없다면 핸드폰 설정에서 블루투스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제품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미밴드 6의 새로운 기능 소개 내용이 있다면 제대로 연결이 된 거고요. 화면을 드래그하면 미핏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핏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미밴드 기능 확인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밴드 조작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아래로 드래그 하거나 좌우로 드래그 하면 되는데요. 위아래로 드래그 할 때 나타나는 아이콘들은 미밴드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고 좌우로 드래그 할 때 보이는 화면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가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기능과 바로가기는 미핏 앱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로 들어가면 카메라, 스톱워치, 타이머, 기기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무음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핸드폰 설정에서 방해금지 권한 허용을 하면 미밴드에서 핸드폰을 진동 또는 소리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원격으로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준 상태에서 미밴드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톱워치는 생각보다 기능이 참 좋은데요. 수십 명의 기록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제가 요리할 때 종종 사용하는데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기기 찾기는 제가 집에서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려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기기 찾기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숨어있는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는 미밴드를 설정하는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밴드 화면은 워치페이스를 변경하는 기능인데요. 미밴드에 저장된 워치페이스를 선택해서 밴드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를 조금 더 쉽게 바꾸려면 메인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이 생각지도 못하게 종종 실행돼서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밴드 화면을 길게 터치를 꺼두면 이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방해금지는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수면에 들어가면 울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켜기를 선택해놨습니다. 이 기능은 30분에서 3시간까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밝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도로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화면 잠금을 설정하면 더 이상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잠금을 일시 해제하려면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되고 잠금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꺼야 합니다. 화면 켜기는 화면을 켜는 방식을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화면 터치가 가장 편리하고 화면 자동 꺼짐은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6초에서 10초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10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알림 시 화면 켜기는 알림이 왔을 때 화면이 켜지는 기능인데요. 하루 종일로 설정을 해놔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어차피 방해 금지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하루 종일로 설정을 해 두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활동 감지는 미밴드가 운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켜두면 미밴드가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지 묻는 알림 화면을 보여줍니다. 미밴드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재시작을 하면 되고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면 공장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에 미밴드를 연결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세계 시계는 세계 각 도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족이 외국에 있거나 무역을 하는 분들께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도시를 추가하거나 빼는 설정은 미핏 앱에서 가능합니다. 뮤직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인데요. 핸드폰을 굳이 주머니에서 빼지 않아도 플레이, 멈춤, 이전 곡 듣기, 다음 곡 듣기, 볼륨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미밴드 자체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밴드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날씨는 거의 매일 사용하게 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인데요. 그래서 저는 날씨를 바로 가기에 넣어두었고요. 날씨가 표시되는 지역은 미핏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은 여성분들께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생리를 예측하고 생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미밴드에서 확인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고요. 미핏 앱에서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알람은 미밴드에서도 시간 설정이 가능한데요. 시간을 설정하고 한 번만 실행할지 요일별로 실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손목에서 진동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도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은 미핏 앱에서 일정과 시간을 미리 입력해두면 알림과 메시지로 일정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스케줄 알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일정을 미리 입력해두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호흡은 사실 별 기능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그래픽을 보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기능인데요.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현재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정확도는 알 수 없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죠. 활동 기록은 그동안의 운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운동은 미밴드에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미밴드의 운동 기능이 11종에서 30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요즘 운동 트렌드까지 반영돼서 댄스, 필라테스, 줌바까지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모든 운동이 다 들어있다 싶습니다. 사용 방법은 운동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되는데요. 실행 전에 상단을 클릭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하단을 클릭해서 미리 설정해둔 값수에 도달했을 때 알림이 울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운동 중에 화면을 드래그해서 일시 멈춤을 하거나 화면을 길게 눌러서 운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은 GPS로 운동 궤적을 데이터로 남길 수도 있는데요. 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미핏 앱을 켜야 합니다. 알림에서는 각종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산소 포화도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신상 기능인데요. 기능을 실행하면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가 함께 측정됩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기능이지만 심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미밴드에서 알림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심박수는 현재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기능이고요. 애플워치와 수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측정값이 아주 정확합니다. PAI는 일주일간의 운동 기록을 누적해서 개인 건강 점수를 측정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운동 성적표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100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태는 오늘 하루 동안 운동 상태를 데이터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미밴드에서 확인 가능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비싸지 않은 작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이 기능과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미핏 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